오늘 오후 창원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바람까지 더해져 불이 난다면 크게 번지기 쉽겠습니다.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많이 춥겠습니다. 밤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을 끌어 내리겠는데요. 낮에도 15도선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겠고 바람으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에 동부 지역은 김해와 양산, 창원이 6도, 그 밖에 내륙 지역은 3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통영이 2 7도그외 지역은 15에서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부 지역은 거창이 1도, 함양 2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4,027도, 남해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최대 2.5m가 예상되고요. 거제 동쪽 해안으로는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래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찾아오겠고요. 주말이 지나면서 기온은 차차 올라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